저는 내일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용 블랙박스 나온 지가 20년이 돼가는데요. 이제는 수많은 업체에서 블랙박스를 생산하고 판매 중이라 도대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능도 화질, 화각, 다채널 등 점점 진화를 거듭했고 업체들은 블랙박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최신의 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다양한 블랙박스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기억이 나는 인상적인 제품이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커다란 화면을 통해 대낮처럼 식별이 가능했던 나이트비전 시스템이 있는 블랙박스였습니다. 야간 시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주행에 도움을 주는 블랙박스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아키오 코리아에서 MVX 슈퍼 나이트비전 4인원 블랙박스가 출시돼서 제가 얼마 전부터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제품의 솔직한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품을 두 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아키오 코리아에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아키오 MVX 슈퍼 나이트 비전은 이전에 나이트 비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해상도의 화질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탑재된 제품이라고 해 이전의 제품들은 대시보드형 룸미러 장착형처럼 구분해서 어느 한 곳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반면 MVX는 대시보드나 룸미러 중 운전자가 원하는 곳 어느 곳에라도 장착을 할 수 있게 했어. 그래서 구성품을 살펴보면 11.26인치의 본체와 논슬립 패드를 적용한 대시보드 거치대 그리고 룸미러 거치형 밴딩고리와 후크가 있고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 GPS 수신기와 케이블 그리고 1년 무상 AS 보증서가 있는 사용자 매뉴얼 등이 들어있어. 설치는 출장 장착 업체에 부탁을 해서 깔끔하게 설치를 했고 본체를 어느 곳에 설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시인성을 고려해서 대시보드 위에 설치를 했어. 먼저 본체 패널은 LCD가 아닌 고해상도에 IPS LCD를 적용했기 때문에 좌우 위 아래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선명도가 유지가 되었고 화면 모드도 전방, 후방, 전후방 분할, 확장, 거울 화면 등 화면 전환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했지만 MVX는 음성 명령으로도 화면 모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어. 전방 화면 MVX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야간 주행 모드에 최적화된 소니의 스타비스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는 건데 보통 타사 제품들의 경우 광각 내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조사거리가 40에서 90m 정도 짧은 단점이 있었어. 하지만 MVX는 망원 렌즈와 소니 센서를 적용해서 67도의 각도로 최대 400m까지 투영할 수가 있어서 야간 안전운전에도 좀 더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 여러 주행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선 햇빛이 강한 주간에 역광이 비칠 땐 어떨까 했는데 선명함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보기가 편했고 또 터널처럼 명암 차이가 심하게 나는 환경에서는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 역시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어. 실제 녹화된 영상을 추출해서 확인해 봤을 때도 앞차량의 번호판이 확실하게 식별이 되더라고. 이번엔 야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차량 통행이 적고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전조등을 잠깐 끄고 주행을 해봤고 역시 보는 것처럼 슈퍼 나이트 비전 효과가 확실했어. 실제 녹화된 영상을 추출해서 확인해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땐 앞이 거의 보이질 않았는데 붉어진 간판 글씨가 보일 정도로 확실히 시인성이 좋더라고. 이번에는 야간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녹화된 영상을 추출해서 확인해봤는데 주간에 비해 선명하지는 않지만 일반 블랙박스보다는 차량의 번호판이 확실하게 식별이 되었어. 마지막으로 야간 빛 번짐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많은 시내에서 주행을 하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봤는데 빛 번짐이 확실히 적었고 이번에도 번호판 식별이 잘 됐어. 다음 후방 카메라는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134도의 광각 렌즈를 적용했고 방수 IP67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실내, 실외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놀랐던 건 BESD, 즉 후측방 경보장치 옵션이 탑재가 돼 있다는 거야. 주행을 할 때 대체 후측방 사각지대 안에 다른 차가 있을 때는 후방 카메라가 이를 감지하고 보는 것처럼 본체 좌우측에 붉은색의 경고 표시를 해서 운전자가 인지를 하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거지.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단순한 녹화 기능만 있는 블랙박스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처럼 대시보드에 설치 시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건데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냉열 테스트 검증을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야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1.7배나 높았고 어두운 길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사고차, 갓길 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2차 사고의 치사율은 60%나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